자,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태양계라는 시스템에 속해 있죠. 이 태양계라는 건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냐면 태양은 별입니다. 항성. 이 별을 중심으로 몇 개,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상을 하셔야죠. 원시 지구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누가? 그렇죠. 태양과 8개의 태양과 8개의 행성부터 우선 구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태양과 행성을 만드는 가장 유력한 학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설을 성운설이라고 해요. 그럼 태양과 행성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만 짧게 정리를 하면 성운, 우리가 우주에는요 헬륨, 수소, 그리고 가스 먼지들을 통틀어서 성가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성가물질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구름처럼 보인다고 해서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운이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자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체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이 중력 수축으로 회전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회전을 하게 되면요 이 성운이 어떤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중심이 동그래지고 주변이 이렇게 되는, 다시 말해서 원반 형태의 성운을 형성하게 돼요. 살짝 분위기 파악하셨죠? 그렇죠.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발전하고 원시 태양으로 발전을 하고요. 이 주변이 뭐로 발전할까요? 그렇죠. 이 주변은요. 미행성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미자가 작을 미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시 행성이라고 한 것보다 어떤 사이즈로? 작은 사이즈로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파악되셨죠? 그렇죠. 태양계는요. 물론 태양이 살짝 먼저 만들어졌지만 거의 태생을 같이 한다는 거. 태양과 행성이 동시에, 조금의 시간차는 있지만 동시에 등장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원시 지구의 형성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미행성을 원시 행성 사이즈로 키워줘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시 지구의 형성, 지구의 하늘, 땅, 바다, 생명체의 등장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 지구의 형성은요, 쉬운 말로 하면요, 지구의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생명체가 있다고 했죠. 생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장을 했는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원시 태양과 미행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이 될까요? 지구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 미행성에서부터 사이즈를 키워서 원시 행성, 다시 말해서 원시 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뭐냐면 미행성의 충돌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차르끼리 이렇게 부딪힌다고 해야 되나? 물론 거기에서 충돌로 나타나지만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행성 충돌로 크기가 커지고, 크기가 커지면 누구도요? 질량도 당연히 커지겠죠.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충돌을 하기 때문에 충돌열 혹은 충돌하게 되면 내부에 있던 가스들이 방출을 해요. 그럼 앞서 얘기했던 온실가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랑 온실효과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온도가 증가를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바로 마그마 바다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체 지구가 모든 지역, 전 지역이 마그마 상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용융 상태에 이르게 된다. 왜? 온도가 높아져서. 이 온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온도가 높아지는 데는 충돌열과 무슨 효과? 온실 효과로 인한 온도 상승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고체가 액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밀도 차이야 물질의 이동. 쉬운 말로 뭐예요? 무거운 것은요 중심으로 모이고요. 무거운 것이 중심으로 모이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은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한 무거운 것이 바로 뭐냐면 철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가벼운 것은요 규산염 물질 혹은 우리 규산염 광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은 중심으로, 이것들이 보이니까 가벼운 것은 위로 어떻게 된다? 물질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이게 바로 같은 말입니다. 밀도 차이의 물질의 이동이나 철과 규산염이 이동한 말이나. 그럼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균질했어요.
어느 성분을 봐도 균질했는데 이런 물질의 이동이 일어남에 따라서 철로 만들어진 핵과 그리고 규산염 물질로 멘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멘틀과 핵의 분리, 그럼 뭘까요? 멘틀과 핵으로 층이 나누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런 활동을 우리가 층상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철이 규산염 물질이 이동했다. 밀도 차이의 물질이 이동이다. 거기에 따라서 층상구조가 만들어졌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쭉 가게 되면 이제 미행성 충돌이 횟수가 감소를 합니다. 미행성 충돌이 가장 큰 이유로 온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행성 충돌이 잦아지면요. 줄어들게 되면요. 온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멘틀의 제일 바깥 부분이 즉 지표가 냉각이 되겠죠. 지표가 냉각이 되어서 뭘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원시 지각을 형성합니다. 그뿐입니까? 미행성 충돌이 꽝 하면서 내부에 있던 수증기가 분출을 하게 되는데 지구와 냉각됨에 따라서 이 수증기가 응결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구름을 만들고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리게 됩니다. 비가 내려서 낮은 곳으로 모여 뭘 만들까요? 바로 바다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시 지각과 무엇을 형성한다? 원시 바다를 형성한다. 아우, 그럼 미행성 충돌, 마그마 바다, 멘틀과 핵의 분리, 그다음에 원시 지각과 바다의 형성. 이 과정이 연결이 되죠. 그럼 뭐예요? 선생님이 하늘, 땅, 바다 단순하게 얘기한 게 아니죠. 땅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 멘틀 핵 지각이고요. 바다, 원시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하늘은요, 열리긴 했는데 더 진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늘이라고 쓰지만 주로 땅과 바다 중에 누가 먼저냐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둔 거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생물입니다. 자, 여기서 짧게 언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물의 등장과 진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태초에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겨우 하늘, 땅, 바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는 자외선이 무차별적으로, 아주 유해한 우주선이 무차별적으로 지표에 도달할 때예요. 그러면 태초의 생물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어디에서? 그나마 좀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바다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원시 생물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 순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따라서 온도, 크기, 질량, 그리고 뒤쪽으로 올수록 온도, 크기 어떻게 돼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위해서 칸을 나눠둬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과정을 단절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 맥락상에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됐어. 미행성 충돌이 완전히 멈췄어. 온도는 뚝 떨어져서.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요. 이쪽으로 올수록 마그마 바다에서 멘틀과 핵이 분릴 때는 미행성 충돌이란 충돌률이 가장 높아 온도가 쫙 높아졌겠지만 여기서 이 과정을 올 때는요. 상대적으로 충돌은 없지 않았겠지만 온도 냉각 효과가 더 컸다. 이런 식으로 맥락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맥락상에 왜 이해를 하는지 이제 문제를 많이 다뤄보시면 아실 게고, 처음 개념 정리를 할 때는 요 순서를 우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그마 바다, 멘틀과 핵의 분리, 그리고 지각과 바다 형성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제목이 됩니다. 제목이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입니다. 이 문제를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유는 그림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원시 지구가 무엇을 통해서 미행성의 무엇을 통해 충돌을 통해서 온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고 무엇이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 크기가 커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지고 용융 상태의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된다. 즉 A와 B를 비교하면 A는 균질한 지구라고 얘기할 때 B는 핵과 멘틀로 층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무슨 층상구조로 나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C단계로 오면은 바다와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에서 설명에서 바다와 지각이 나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온도 감소, 다시 말해서 지구 냉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마찬가지 이 경우에는 미행성 충돌 횟수 어떻게 된다? 미행성 충돌에서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림상, 아, 크기 커지구나. 아, 균질한 지구에서 층상구조로 나누는구나. 아, 마그마 바다, 멘틀 핵, 그리고 원시 지각, 원시 바다 순서구나. 순서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원시 지구의 생성과 진화 파악을 하실 것.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중심부의 밀도는 A보다 B에서 커졌다. 핵심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마그마 바다. 거의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의 이동이 가능하다고요. 무거운 것은 중심으로, 가벼운 것은 위로. 그래서 A때는 균질하지만 B때는 철로 이루어진 핵이 중심으로 모여요. 그럼 누가 더 중심의 밀도가 클까요? B가 더 크겠죠.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기억과 같은 보기는 참 많이 다릅니다. 니은 볼게요. C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감소하게 된다. C에서 이산화탄소의 감소. 우리가 더불어 원시 대기의 진화라는 관점을 정리를 할 때 CO2는 점점점 감소합니다. 그 원인을 뭐에 둔다? 바다에 녹아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C에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는 말은 뭐가 있다? 아, 바다의 존재가 있구나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물질의 순환, 탄소의 순환을 들어가게 되면 아, 원시 지구가 생성 진화되는 과정에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대거 녹아 들어감에 따라서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들어간 것도 온도 감소 효과를 유발하고요. 왜? 이산화탄소는 언제 어디서나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쭉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온도 감소 효과도 있지만 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들어감에 따라서 선생님 뭘 만들었다? 그렇죠. 바로 석회암을 형성했고 탄소가 제일 많이 분포하는 탄소의 매장량이 제일 큰 것이 직권. 그 중에서 석회암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다른 단원과 연결해서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볼게요. 지구의 표면 온도는 A, B, C로 갈수록 계속 높아졌다. 계속 동그라미. 원시 지구의 형성에서 계속 쭉 이런 내용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아 마그마 바다 형성. 온도 증가, 멘틀 핵 형성, 온도 감소 이렇게 단절 현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그마 바다를 형성한 이 시점에 미행성 충돌에서 가장 높고 온도가 제일 높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B에서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점점 미행성 충돌 횟수가 줄어들고 온도가 상승폭보다 냉각폭이 더 커지는 게 C가 되겠죠. 연속된 과정에서 보셔야 됩니다. 즉 A, B에서는 온도 증가, 누구는? B, C에서는 온도 감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년의 과정으로 보셔야 되지 아, 미행성 충돌이 여기서 딱 멈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설명? 계속 높아졌다. 틀린 설명. 디귿 틀린 설명.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기억, 니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